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또한 누구나 겪는 운명과도 같은 일인데요. 특히 작은 글씨부터 읽기 힘들어지죠. 이 작은 보조기기는 눈앞의 책과 신문, 그리고 모니터의 글자 및 스마트폰 등의 모든 활자를 읽어서 소리로 들려주는데요. 안경에 부착해 시력이 좋지 않거나 활자를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, 또는 고령자와 같이 작은 글씨를 오래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단문 및 장문의 활자를 읽어줍니다. 기기에 장착된 1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글자를 이미지로 인식해서 AI가 문자를 식별해 읽어주기 때문에 내가 읽고 싶은 글자를 언제나 소리로 느낄 수 있습니다. 보통 이제 노화가 되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황반변성이나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경험을 하시게 되세요. 아무리 젊었을 때 좋은 시력을 가지셨다고 하더라도.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늘상 책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책을 못 읽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으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음성으로 듣게 되면 이게 눈의 피로도도 줄일 수가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실 수가 있어서 편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. 올해 69세인 체험자 진동주 작곡가.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07년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작곡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. 한 편의 음악 같은 시를 읽다 보면 작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. 평소 읽고 싶었던 시집을 읽기 위해 보조기기를 착용했습니다. 미끼를 던졌다. 여기저기에서 낚아채는 환우성에 참낚시 호기심을 빠뜨렸다. 높게 뜬 드론에 네 번째 산천별을 낚아 올리는 열자리에 남자가 걸렸다. 그는 미끼를 잘 흔들... 아직은 사람보단 기계음에 가깝지만 시력 저하로 활자 매체를 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세상을 밝혀주는 소리와도 같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빛이 있는 곳에서는 사물을 분별을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. 당연히 글씨도 읽지 못하죠. 읽는데 어려움이 많죠. 근데 이 제품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이제 저에게 온 시집, 동시집 이런 책들을 읽어주기 때문에 한번 펼쳐서 읽어봤는데 좀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글씨를 정확하게 제가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해줬기 때문에 덕분에 이 기계를 이용해서 좋은 시 하나를 발견하고 최근에 또 작곡도 해서 아주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